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시문기념관 애국시 낭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한 분과 우수상 두 분에게는 상장과 함께 저희가 마련한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지정시 세 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정시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육사 시인의 광야, 그리고 김광섭 시인의 조국입니다. 원고는 본부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낭송하실 때 외우지 않고 보고 낭송하셔도 무방합니다. 선착순 10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 10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방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 시문 선생님 영령께 추모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시문 선생님은 이곳 시문기념관 필경사 건물 바로 옆에 잠들어 계십니다. 전체 우양우 일동 차렷 시문 선생님께 추모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시문기념관 애국시 낭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김광섭. 세상에 내가 사는 한 나라가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러라. 세계에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 년의 역사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닥쳐 지하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서 피가 되고 동맥이 되는 생명일지니 나는 어디로 가나 이 끊임없는 생명에서 큰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리니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상징하는 한 떨기 꽃은 4년이 필이라. 네, 첫 번째 참가자 강세별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온 강영자입니다. 네, 아산에서 오신 강영자님 낭송 듣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강영자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에서 온 김경옥입니다. 네, 세종에서 오신 김경옥님의 낭송 청해 듣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네, 온천의 고향, 온양 온천에서 왔습니다. 네, 성함이? 네, 김미영입니다. 네, 김미영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아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 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날이고 묘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온양에서 오신 김미영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천안에서 온 김미자입니다. 네, 낭송하실 시가 광야 이육사님의 광야입니다. 네, 천안에서 오신 김미자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김기자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순서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택 고덕지구에서 온 김장순입니다. 네, 오늘 낭송하실 시가 어떤신지요? 그날이 오면 신훈. 네, 네. 평택에서 오신 김향수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섬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김향수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오는 민형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를 낭송하시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심은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민형순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등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한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라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서울에서 오신 민영수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온 박진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를 낭송하시겠습니까? 심은 시인님의 그날이 오면을 네.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오신 박진희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시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부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그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국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꼭 부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세종에서 오신 박진희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 논평구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오늘 어떤 시를 낭송하실지요? 아, 이육사의 강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서울에서 오신 박영희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강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벌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리더라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구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누운 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시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서울에서 오신 박영희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양천구에서 온 신자윤입니다. 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어떤 시인지요? 심은 시인의 시, 그날이 오면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오신 신자윤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서울에서 오신 신자유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11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천안에서 온 양현자입니다. 네, 오늘 낭송하실 시가 이육사님의 광야. 네, 천안에서 오신 양현자님 낭송 듣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제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양현자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 12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세종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낭송하실 시가 어떤 시인가요? 심은 시인님의 그날이 오면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오신 이영옥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터덩 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세종에서 오신 이영웅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13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네, 성안에서 온 이정미입니다. 성, 아니요? 성. 성환. 성환, 네. 아, 오늘 낭송하실 시가 어떤 시인지요? 광야 이육사님이. 네, 성안에서 오신 이정미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삼아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구,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배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이정민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14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동천동에서 온 임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낭송하실 시가 어떤 시인지요? 김강석 시인님의 조국입니다. 네, 강서구에서 오신 임수빈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조국 금강섭.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나라이로라. 세계의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 년의 역사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람에 모진 모진 바람에 부닥쳐 지하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 피가 되고 동력이 되는 생명물질이 나는 오도하거나 이 끊임없는 생명에서 큰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 망족.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상징하는 한떨기 꽃은 찬연이 피리라. 감사합니다. 원래 다 외우시던 시인데 너무 추워서 네, 그 바람에 외우시던 게 좀 날아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5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네, 서울마곡동에서 온 진성희입니다. 네, 오늘 낭송해 주실 시가 어떤 시입니까? 티무님의 그날이 오면. 네, 15번째 진성희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지게골은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올리려 무슨 한을 아니 나무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종로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지라도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지기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희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16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오셔야 되는데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원양에서 온 최은숙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를 낭송하시는지요?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 네, 원양에서 오신 최은숙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가슴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게 쏘이다. 네, 감사합니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연숙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17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아산에서 온 설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낭송하실 시가 어떤 시인지요? 이육사님의 광야. 네, 아산에서 오신 설수연님 낭송 듣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아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제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기다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에 부지런한 계절이 비로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마리고 매화 향기 훌러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창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설수연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분의 낭송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14분.